유방암 수술 환자를 위한 식사요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께 수술 후의 식사요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회복과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술 후의 변화. 수술 직후에는 상처 회복을 위해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며 항암 치료를 진행할 때에는 식욕 저하나 피로감 등으로 음식 섭취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직후와 항암 치료 중에는 단백질을 포함하여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식사요법. 체중을 유지합니다. 치료 중에는 적절한 양의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상적인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수술 직후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받는 동안 무리한 체중 조절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체중을 유지하도록 평소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과 철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여성의 경우 빈혈이 생기기 쉬우므로 육류나 어류를 주 2회 이상 꼭 챙겨 드셔서 단백질과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우유, 과일, 채소 등의 음식도 골고루 섭취합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시 식사요법.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부작용을 줄이고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사 시 반찬은 어육류와 채소를 골고루 드시고 간식으로 우유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치료 시 구역이나 구토로 인해 음식 섭취가 저하되면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치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를 잘 먹기 힘들다면 간식을 추가하시고 영양 섭취를 보충하기 위해 우유나 두유, 음료수, 고구마, 떡 등 먹기 편한 음식을 드시도록 합니다. 체중 증가가 있는 경우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식사량이 많을 때에는 증가된 체중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한 경우에는 열량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간식은 줄이고 가능한 운동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체중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후 식사요법. 가능한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 식사 중 지방 섭취량을 20% 이하로 줄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시고 술은 제한합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30분에서 60분간 운동을 합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으로 골고루 섭취합니다. 설탕이 많이 든 과자나 빵,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는 과자나 도넛류, 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고기 기름, 지나치게 짠 젓갈류나 염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방암 수술 환자의 식사요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